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사 설립이 추진됩니다. 국내 첫 저가항공인 한성항공이 청주공항을 떠난 지 4년 만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지난 2005년 첫 운항을 시작한 국내 최초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4년 만인 지난 2009년 문을 닫고 청주를 떠났습니다. 청주공항에서 4년여 만에 다시 저가항공사 설립이 추진됩니다. 민간단체인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지역 민간 항공사 설립은 100% 관철을 시켜야만 하는. 현재 알려진 항공사 설립 주체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입니다. 자본금 600억 원으로 에어아시아가 만든 국내 법인이 25%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계획대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면 내년 10월부터 항공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대책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정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 거대 자본이 들어와 초저가 공세를 펼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항공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부분하고 특히 대책위원 가운데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도 포함돼 있어 저가 항공사 설립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